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을 통해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약 25%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죠.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후 배출되는 원자력 물질을 우리는 사용 후 핵연료라고 부릅니다. 아,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에 비유해볼까요? 원두는 사용되기 전 핵연료, 에스프레소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 커피를 내리고 남은 커피 찌꺼기를 사용 후 핵연료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막 커피를 내리고 남은 커피 찌꺼기에서는 뜨거운 열과 진한 원두향이 납니다. 막 사용된 사용 후 핵연료는 뜨거운 열과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죠. 막 나온 사용 후 핵연료는 물에 담가 열을 식히고 방사능도 감소시킵니다. 최소 5년은 담가둬야 하죠. 이렇게 물에 담궈 관리하는 방식을 습식 저장이라고 합니다. 물속에서 최소 5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된 사용 후 핵연료는 중간 저장시설을 거쳐 영구 처분시설로 옮겨 관리를 해야 하죠. 사용 후 핵연료는 계속 물속에만 보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간 저장과 영구 저장 모두 물 밖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저장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습식 저장소에서 관리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원전 내에서 임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습식 저장소에는 용량의 한계가 있어 별도의 저장시설이 필요한데요. 어느 정도 열이 식은 사용 후 핵연료는 물 밖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건식 저장이라고 부릅니다. 건식 저장 시설은 황태 덕장처럼 바람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의 남은 열을 식히는 방식입니다. 자연을 이용한 방법인 거죠. 하지만 아직도 방사능과 열이 남아 있는데 공기 중에 나와도 안전한 걸까요? 방사선이 공기 중에 퍼지지는 않는 걸까요? 열 받아서 터지지는 않을까요? 원전을 운영하는 31개국 중 17개 나라가 건식 저장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월성 원자력에서 두 종류의 건식 저장 시설을 26년간 아무런 사고 없이 관리하고 있죠. 국내 원전에서 사용 후 핵연료가 매년 약 700톤 정도 발생하는데 조만간 월성 원자력을 시작으로 각 원전의 습식 저장소가 차례차례 포화될 예정이죠. 습식 저장소가 포화되면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공간이 더 필요한데요. 중간 저장 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건식 저장 시설에서 임시로 보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안전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니까요. 일단 건식 저장 시설은 자연 바람으로 열을 식히기 때문에 별도 전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전 같은 비상 상황에도 방사선 유출 우려가 없죠. 건식 저장 시설은 약 7.0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데요. 규모 6.5의 지진만 되더라도 대부분의 건물과 도로는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또한 외벽 두께만 해도 무려 1m에 가깝고 콘크리트, 금속 등 다중 차폐제를 활용해서 방사선 유출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내복을 입고 스웨터를 입고 패딩을 입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 시 노출되는 방사선 양보다도 낮은 방사선 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17개 국가에서도 안전하게 운영 중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사용 후 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바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공론화입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임시저장시설 확충 등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모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해요. 그러니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겠죠.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서로 이해와 공감을 이루어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상식이었습니다.